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밭일을 가던 노인들을 태운 버스가 고창에서 추락해 12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일이 잦지만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6시쯤 고창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가 길 옆 3m 아래 논으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6, 70대 노인들로 인근 농장에 양파를 심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나 수확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일은 매우 잦습니다. 그렇죠.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 12인승에 막 한 20명씩 타고 이동할 때도 있고 1톤차 같은 경우 막 적자함에 타고 이동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을 빨리 이동시켜야 하다 보니 최소한의 안전장구조차 없는 트럭이나 농기계가 동원되고 나이든 농민들이 좁거나 굽은 도로를 달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영광에서 고창까지 안개 낀 새벽에 무리하게 이동하다 발생했는데 20년 가까운 노후 차량에서 탑승자들은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 쳐다볼 때는 한 반절을 매고 반절을 안 맸다고 그래요. 이게 주장은 해요. 이게 이제 어떤 한 명이 안 맨 여시가든 안전벨트를 못 찾아서 이제 못 맨 것이도 있고 그런가 봐요. 두 달 전 강원도에서도 쪽파 파종 인력을 태운 승합차가 전복돼 외국인 노동자와 노인 16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역시 노후 차량 결함 탓인데 3시간이나 장거리를 이동하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겁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기회에서는 법적 제재가 저희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계도를 그냥 하는. 농번기나 수확철마다 반복되는 농촌 지역 인력 이송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